의 정의 옳은 것은 답 4번이고요. 1번은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법조문 있는 그대로 해야 되고요. 3번 중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밖의 권리가 빠져서 3번 틀렸죠. 4번이 답이고 5번은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가장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합니다. 1번은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사용 승인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요.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무소 필기는 안 해도 다 책이나 서브노트에 다 있는 거예요. 필기 자꾸 하려고 하면 말 듣기가 힘들 거예요. 남자분들은 필기하지 마세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여자분들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구조적으로 달라요. 여자분은 운전하면서 끔 씹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화장하면서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막 저는 밥 먹다가 전화 받으면 밥 다 흘려요. 근데 남자들은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그 남자들은 바람도 못 피워요. 딱 한 가지 일밖에 못해. 2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일 것 맞죠?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1명 유한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2여야만 한다 이렇게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는 안 나오겠지만 1번, 2번, 3번 다 시험에 나올 겁니다. 용어정의 반드시 나오고요. 등록기준 이것도 90% 이상입니다. 출제될 확률. 3번은 3분의 1입니다. 오늘 2분의 1 많이 했죠? 여긴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모든 사원, 임원, 전원 및 책임자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대표자만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이면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5번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예, 중개업 외에 6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3번이고요. 3번은 중개대상물은 답 4번입니다. 4번 사유지 개인 땅이었으나 바다로 됐으면 이제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는 국가 소유죠.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1번에 1번 같은 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천이나 도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도로 개인 하천이 있을 수 있다면 중개상물일 것이고 국가 지방도 지방 하천이면 될 수가 없겠죠. 사유지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전 땅입니다. 아, 저 밭입니다. 밭.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이게 국가 땅이다 개인 땅이라 이런 말이 없는 이상 가능하다고요. 만약 국가 땅이라면 안 되겠죠. 꼭 군부대 안에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에요. 군 경계선으로부터 뭐 한 4km까지는 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니까 개인 땅이 국가 땅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3번도 사유지니까 가능하고요. 5번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면허 받아서 중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입니다. 근데 불법으로 받아 매립해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예, 4번 바다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개업공개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 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거죠. 법 1, 2, 3, 4 다 중요해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트가 중요하다고. 중개상물 용어정의 그 다음에 4번 결격사유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된다. 결격사유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미성년자 나이 먹어야 되고요. 오로지 결혼해도 안 되죠. 법정대리인 동의받아도 보조원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안 됩니다. 3번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됩니다. 4번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되면 됩니다.
재태훈 회장처럼 특별 사면 되면 3년 지나야 되죠. 또 재벌 중에서는 총수 중에서는 재태훈밖에 안 됐다 이걸 자꾸 강조하더라고요. 재태훈밖에 잡혀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하나만 했는데 그 좀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거 총수들 재벌 총수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지금 10대 계벌에 혼자 들어갔으니까 혼자만 해준 거예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출소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니 나이 몇 살 안 되거든요. 저하고 나이 에? 김성현이는 집행유예 그거는 뭐 구속돼 있던 것도 아닌데요. 뭐 밖에 나와 있던 건데 그거는 김성현이 복권만 시킨 것 같아요. 복권. 그 어차피 교도소는 안 가 있는 거죠. 집행유예니까. 그 특별사면돼도 3년 더 기다려야 돼요. 교도소 나올 때 몇 시에 나와요? 0시에 나와요. 0시에. 딱 12시 되면 하루 0시 1초에 나온다고. 0시 1초에. 오늘 내일 새벽 0시 1초에 나와요. 그래도 그 하루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일산입 나오는 날까지 사는 걸로 간주해서 기간 계산한다고요. 새벽에 0시에 나왔더라고요. 드라마는 아침에 나오더라고. 드라마라는 뜻이 허구. 드라마라는 말이 허구잖아. 허구 드라마. 0시에 나와요. 0시에 실제로. 그래서 교도소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죠.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0시에 나오면 교도소 가서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고 제가 나올 때 0시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 밖에 두부 사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두부 먹이더라고요. 몇 년 갔냐고? 때리가지고, 사람 때리가지고. 상해죄로 들어갔어요, 상해죄. 군대에서 그랬어요. 지금 40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없어요. 남한산성 안 가고. 군대 내에 구치소에 있어서 군대 내에 구치소.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맞아놓고 저한테 맞았다고 덮어씌워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인생관은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하게가 인생관이었는데 그 들어갔다 나와서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는 짓밟자 이렇게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들어갔다 나오고 나니까. 답은 5번입니다. 4번에 5번. 5번인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3년 안 지나도 되는 예외가 세 가지가 있다. 그 예외 세 가지가 첫 번째 개인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되는 경우. 예를 들면 파산 선고 받으면 아까 복권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요 세 개는 3년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등록 기준이 미달됐다. 즉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안 되어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3년 지나기 전이라도 다시 3분의 1만 맞추면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 세 가지입니다. 사망하면 영원히 다시 등록할 수 없죠. 3년 지났다 하더라도 죽고 없는 사람이 등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이 문제 이 자체가 시험에는 그대로는 안 나오겠지만 지금 5번까지 다 중요합니다. 이 파트 자체가. 5번도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90% 이상입니다. 겸업 6가지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권리분석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언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 리얼은 이게 주택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니까 다 가능합니다. 세대수와 상관없이 가능하죠. 디귿, 리얼 다 가능합니다. 미엄은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이 됩니다. 즉 이삿짐센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비업은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건 4개입니다. 4개. 틀린 게 미엄하고 니언이 틀렸습니다. 6번 예,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이전시 부담할 조세, 즉 양도소득세는 우리 중개실무상 양도소득세는 확인 설명할 필요
없고 기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법 시험에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반이 나오죠? 절반이? 그 이유가 왠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마도 실무에 가면 양도소득세를 모르면 매도인이 있어야 살 사람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매도인이 팔아라고 하니까 아이고 세금 무서워서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설명할 줄을 알아야 손님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번에 4번입니다. 이전 시 부담할 조세는 설명할 사항도 아니고 기재할 사항도 아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조세는 3개입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3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보유가세 기재 안 하죠? 또 취득 관련 조세라도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 그 다음에 인지세 이런 건 취득 관련 조세임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3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틀린 것 답 4번입니다. 이 지정요건도 중요합니다. 1번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입니다. 오늘 협회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민도에서는 20명 이상인데 여기는 30명 숫자 20명 30명 주의해야 되겠죠. 정보처리 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이상입니다. 이 지정 신청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을 해야 되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제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출 안 하는 게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제출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답이고요. 법인 대표자 아니고 직원이 공인중개사 1명 있어도 됩니다. 5번은 이 컴퓨터 용량,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 용량이 커야 되죠. 회원들인 개업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8번 까지 중에서 가장 안 중요한 걸 고르라고 하면 8번입니다. 8번은 시험에 거의 아까 제가 중개 실무 처음에 있는 건 거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원래 안 중요한 것도 그 대신에 실제 시험에서도 꼭 한두 문제를 냅니다. 왜냐하면 100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최대 네 문제까지는 약간 사이드에 있는 게 나올 수 있어요. 8번 중개 계약의 성격 중 옳지 않는 것은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편무계약은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게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쌍방에 대가적인 의무관계가 있는 게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고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거래계약을 성사시킬 의무는 없죠.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1번이 답입니다. 낙성 불효식 계약, 그 다음에 임의적 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이죠. 전형계약은 14가지가 있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도급, 임치 이런 게 전형계약이고요. 유상계약,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입니다. 무상이 아니고요. 9번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것은 오늘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풀었는데 우리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개정된 거죠. 답 3번입니다.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 등록관청은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도이사는 이를 매월 15일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1번은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 신고입니다. 2번은 토지 건축물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계약서 원본 제출하는 방식은 안 되고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단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고 방문신고도 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는 대리인은 안 되고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5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가 되려고요. 다만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 5배 이하인데 이건 이미 국회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5배라는 말은. 그래서 9번에 답 3번이고요. 10번 행정처분 반드시 청문해야 되는 거 오늘 됐네요. 취소 3개는 청문해야 된다 했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은 안 하는데 반납은 하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은 다 7일 이내 반납하죠. 자, 10번은 답은 5번입니다. 우리 업무정지 자격증지는 취소가 아니니까 청문
안 하고요. 그러면 3번, 4번은 취소니까 원칙은 청문을 하는데 법인의 해산, 개인 사망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죠. 4번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4번은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즉 청문이라는 게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자격증 빌려준 거 맞니? 물어보고 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죠.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진역이 확정, 자격증 빌려준 걸로 이미 진역이 확정됐는데 또 너 대법원 판사가 잘못 판단한 거냐? 빌려준 거 아니냐 맞냐 물을 필요도 없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1번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늘 했죠? 확 한 번 더. 확 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교 같이 시작. 개운 해공 명령교. 예, 구체적 기준이 500만원, 그 다음에 400만원, 300, 200, 100.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 다 안 하면 500만원,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400만원, 구체적 기준이. 이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가장 무거운 게 500만원입니다. 뭐, 3개월이 초과되고, 120일 초과되고 5억 넘으면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 기준까지 암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최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방조한 자 400만원입니다. 개선 명령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임원 해임 징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400만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200만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연수교육 안 받으면 구체적 기준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교육제도 5가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 연수교육만 처벌합니다. 나머지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너무 고득점 하기는 힘들어요. 워낙 잡다한 데서 많이 나오니까. 법령은 28문제 나오니까요. 거의 다 맞아야 돼요. 실무도 물론 뭐 12문제 나오면 8문제는 맞출 수 있게 나와요. 사이드에 있는 게 한 4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고요. 11번. 그래서 1번만 등록관청이 부과하고 나머지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거 중에서 이거 확인 설명만 등록관청, 그 다음에 거래 신고는 이것도 등록관청, 그 다음에 교육은 시도지사, 나머지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근데 이 부동산 거래 만약에 시험에 이 다섯 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과태료 부과관청이 다른 하나는 하면 답은 1번이죠. 다 등록관청이지만 1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2, 3, 4, 5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올해 바뀌었으니까 중요해요. 이게 작년까지는 신고관청이라고 불렀다. 2, 3, 4, 5번을. 근데 올해는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1번에 1번, 12번 맞는 것은 했는데 12번에 1번 군문자야 4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아도 국토법상 허가 대상이라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외국인인 경우는.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외국인 등인 상속 경매는 60일이 아니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4번은 허가,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토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외국인이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신고 위반해가지고 벌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률 통틀어서.
왜냐하면 신고라는 것은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게 신고입니다. 허가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죠. 그래서 허가 안 받으면 징역 벌금이 있지만 신고 위반하면 과태료나 횡령 처분밖에 없어요.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 12번에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답은 5번이죠. 5번. 옳지 않는 거 5번. 13번을 맞는 거 골라라고 했다고요? 12번은 지금 2번이라고 했는데요. 13번 하고 있습니다. 13번. 13번 틀린 것은 답은 5번입니다. 5번. 12번에는 2번이 답입니다. 11번에는 1번이 답입니다. 10번은 5번이 답입니다. 네. 9번은 3번이 답입니다. 13번은 5번이 답입니다. 역시 오히려 책에 우리 책에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 이게 근데 제가 내드린 문제는 조금 만드니까 문제를 잘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뭐 몇백 문제 만들으라고 하면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작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내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권리금 같은 게 이런 게 아마 교과서에는 반영이 별로 안 돼 있어요. 지금 권리금과 관련된 건데 5번입니다. 권리금은 그 계약갱신요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죠. 그 5번, 그 만약에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되면은 계약갱신요구도 거절할 수 있고요.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권리금 보호 안 되는 게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즉 백화점, 할인매장,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 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대차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대차. 근데 금액과 상관없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됩니다. 이거 다 보호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계약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5번이 답이고 13번에 1번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번 갱신 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계약 갱신 요구는 환산 보증금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갱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증액 상한선 제한은 없다. 만약에 대전광역시에서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9%밖에 못 올리죠. 1년에 올릴 때 한 번에. 3번 계약갱신요건은 전대인과 전대차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또다시 5년을 보장하는 게 아니죠. 임차인을 남은 기간만 보장할 수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또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도 있죠. 주택의 경우 2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요. 지상권은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기, 3기, 2년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겠고요. 13번의 답 5번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올해 개정된 부분이니까요. 우리 책에도 개정된 부분으로서 출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다 적어놨잖아요. 개정된 2차 과목은 개정된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작년에 비해서 개정된 거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널리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홍보하는 방법은 시험에 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험 내면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14번 주택 상가 차이점 설명하는 것 중 틀린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모두
임차인 승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주택만 특례가 있습니다. 즉 특례가 뭐예요? 특별히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민법에는 사실혼관계에 대한 특례가 없거든요. 민법 일반법에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에서는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실혼하고 법률혼하고 차이점은 혼인한가고 안한가 혼인 신고가 중요하죠. 거짓 혼인 신고는 무효지만 거짓 이혼 신고는 유효합니다. 통정의 표시에서 짜고 이혼해도 그건 유효합니다. 이혼은. 그래서 조심하라고 배우자들이 일단 우리 서류상 이혼하자. 그 대신에 재산은 내가 다 가지고 좀 이따 우리 합해자 이런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재산은 주고 가라 이래. 일단 일시적으로 까고 나중에 합칠 때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묻거든요. 이혼할 의사가 있냐 하는 판사 앞에. 예. 미성년자가 있으면 친권자는 누구를 할 거냐 다 합의가 돼야 이혼이 되거든요. 근데 혼인신고는 판사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무소 직원 앞에 가서 신고하면 다 받아주거든요. 무조건 혼자 가도 다 받아줘요. 그냥 남편 혼자 가도 되고 부인 혼자 가도 돼. 누가 최진실이 하고 혼인신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 해도 돼요. 예, 해버려도 돼. 근데 죽은 사람하고 하면 안 되죠. 죽은 사람하고 안 돼. 죽은 사람 인감증명만 떼도 그거 법에 걸리더라고요. 무겁게 처벌받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거 사실 살아계실 때는 제가 카드 같은 거 쓰고 그랬거든. 지하철 카드 이게 공짜잖아. 나이 많은 사람. 그럼 좀 쓰고 하다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폐기 처분했어. 그냥 그건 잘못하면 걸리면 큰일 나니까. 자, 그래서 14번에 3번입니다. 사실혼은 주택만 인정이 됩니다. 주택만. 주택 만약에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둘이만 살다가 죽으면 사실혼한테 100% 상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촌 이내의 상속인이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전부 상속인에게만 100% 상속이 되죠. 근데 상속인 2촌 이내의 상속인 노모를 만약에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따로 살고 둘이 부부만 살다가 죽으면 이 상속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하고 공동으로 2분의 1씩 승계합니다. 단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 계약 체결해놓고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임차인이. 그러면 남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 1년 더 살 수 있는데 남편이 꿈속에 나타나서 계속 저승에 데리고 가려고 하면 무서워서 주인한테 방 빼야 되겠다. 더 이상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하면 돈 내줘야 된다고요.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죽으니까. 1개월 이내에 그래서 방 빼달라고 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반대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14번에 1번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은 주택임대차는 주민등록을, 상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상가는 보호받는다. 원칙적으로 보호 못 받지만 주택도 예외적으로 LH공사, 그 다음에 뭐 SH공사라든지 중소기업은 보호되죠. 대기업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주택임대차는 보증금 액수를 불문하고 적용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면제권은 적용이 없다. 이게 없다고 세무서에 물어보라고 한 거 우선 면제권 이거는 없다고요. 그러나 대항력은 있다고 했죠. 금액과 상관없이.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인정되는 게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요구권, 권리금 세 가지는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인정이 된다고요. 근데 우선 면제는 일정 금액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전에서 2억 4천 초과되면 확정일자 받아봐야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또 뭐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것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을 정한 임대차는
주택은 2년으로 보나 상가의 경우 1년 미만 1년으로 보며 5년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 갱신 요건이 인정된다. 맞고요. 5번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된다. 매각 대금 2분의 1. 옛날에는 상가는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바뀌었죠. 15번 답은 3번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에게 경매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합니다. 즉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경매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중개 실무교육은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서 할 수 있죠. 중개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업무 위탁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험 업무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3번이고 1번은 1번은 전부 5년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다 5년이죠. 사건 카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업무정리 등 행정처분 대장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도 5년 보존입니다. 확인 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나머지 중개 보수 영수증 매수신청 대리 영수증은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수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처분 통지는 14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는 공인회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오늘 수수료 15가지 했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16번 답은 4번입니다. 4번 우리 중개업을 하려면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또한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해야 됩니다. 4번 미리 하는 게 아니라 폐업하고자 할 경우가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답 4번이고요. 1번을 보면 16번 개업공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비밀준수도 해야 되고요. 영원히 지켜야 되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매각 절차의 적정과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규정 및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이전 신고도 똑같습니다. 이전 신고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신고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중개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새로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제출합니다. 그 4번도 그래서 10일 이내입니다. 사전에 미리 하는 게 아니고요. 16번에 4번, 17번에는 답이 5번입니다. 5번. 2할 오픈이 아니라 2할입니다. 2할. 2할이 오픈이 아니라 2할이다. 경매에서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입찰가, 응찰가, 매수신청가 내가 쓴 행금액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에서 항고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또는 10% 1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최저매 각각이 9천만 원인데 1등을 하려고 내가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도 내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매 각각이 10%만 내고 나머지 잔금은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수 보증금은 최저매 각각이 10%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라면 내가 써낸 금액의 10%인 1,000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만약 1억의 매각이 결정됐는데 여기에 항고를 하려면은 매각 대금의 10%인 1,000만 원을 항고 보증금으로 내야 되고요. 항고를 한다는 것은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상급법원에 갔다 올라면 최소한 석 달은 걸립니다. 그 이자가 얼마냐면 2할 오픈이 아니라 2할입니다. 20%입니다. 1억에 20% 하면 이자가 1년에 2천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에 이자가 가령 6만 원이 된다고 보면 6만 원 곱하기 3개월이 걸리면 90만 원, 6, 9, 54, 540만 원 이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내놓은 데다가 이자 540만 원 빼고 나머지 460만 원만 돌려준다.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아예 항고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2할 오픈이 아니고 2할입니다. 2할. 1번은 기간 입찰에서 입찰기간은 일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길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일주일 안의 날로 정합니다. 2번 기간 입찰에서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봉투의 겉면에 매각길을 적어서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3번 기간 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방법은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을 입금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4번 부동산 매각을 위한 호가 경매는 호가 경매길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하며 매수신청을 한 사람이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이 구속되고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과 매수신청액을 고지해야 한다. 자꾸 한 명이 1억 하니까 1억 천, 옆에서 1억 2천, 1억 3천 계속 높여가는 겁니다. 1억 3천 더 이상 없으면 집행관이 1억 3천, 1억 3천, 1억 3천 세 번 부를 때까지 더 높게 부른 사람이 없으면 그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가 경매는 이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각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5번입니다. 2할 오픈이 아니고 2할입니다. 18번 압류부동산 공매와 경매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경매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의 경우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송비도 2-300만 원 들고 소송기간도 2-3개월 걸리는데 인도명령은 곧바로 판사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를 교부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하고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경매에서. 근데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그 다음에 1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분납할 수 있다 했는데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똑같기 때문에 분납이 안 되고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60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원 경매 절차를 거친 물건이 아니니까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압류부동산 공매 세금 안 내서 하는 공매는 경매하고 똑같다. 그래서 경매도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고 압류부동산 공매도 면제되는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말이 국토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유찰 시마다 공매할 때 유찰 시 다시 공매할 때마다 최초의 매각 예전 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10%씩 깎아줍니다. 공매는 1억이면 그 다음에 9천, 8천, 7천, 6천, 5천까지 깎아줍니다. 경매는 근데 법원의 경매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 깎아줍니다. 20% 깎아주면 8천, 그 다음에는 6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0% 깎아줍니다. 6,400. 또 여기서 20% 깎아주면 5,100 이렇게 됩니다. 경매는 전차 매각 가격에 20% 또는 30%를 깎아주는데 공매는 최초 매각 예정가에서 10%씩 깎아준다고요. 차이점이. 그래서 18번에 1번입니다. 지금 18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17번 18번 이게 다 경매인데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말하기가 어려워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시험에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19번 역시 또 경매네요. 오늘 경매 관련된 게 세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1번 미등기 건물도 강제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뉴스에 롯데에 대해서 나쁜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안 나온 게 있더라고요. 실제 롯데는 더 악랄한 게 등기를 거의 안 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이. 원시 취득을 하면서 등기를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상. 승계 취득하면서 60일 안에 등기 안 하면 과태료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 롯데 왜 등기 안 했냐 옛날에 물어보니까 현금이 없어서 이러더라고. 일본으로 다 빼돌리고 현금. 일본으로 다 빼돌리고 이런 말은 안 하고요. 어쨌든 현금이 없어서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악덕 채무자들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등기를 안 하면 경매 넘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건축 허가 신청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해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뭐 지금 아마 롯데 본사 뭐 이게 일산 이런 거 거의 다 안 됐더라고요. 간혹 뉴스에 한 번씩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겠어요? 이게 대기업은 제 친구가 지금 삼성카드 홍보 담당 상무이사거든요. 보니까 걔들은 상무는 데스크 이제 그 부장들 이런 거 각 신문사 부장들 상대하고 밑에 직원은 또 현장에 있는 일신 기자들 상대하고 나쁜 기사 나오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만나서 해가지고 돈 주고 뭐 골프치러 가고 이렇게 그것만 담당해요. 제 친구가 맨날 골프치러만 다니더라고. 그래서 기자들하고 그 나쁜 기사가 그 삼성 같은 데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나오면 계속 나오면 그 임원 잘린다고 봐야 되겠죠. 못 나오게 막아야 돼. 무조건 돈 써서.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회사 법인카드 다 써버리면 되니까. 그 친구는 맨날 삼성 임원이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도 벌써 한 8년 됐어. 상무된 지. 바로 이사 갖고 상무더라고 삼성은. 그러니까 보너스 퇴직금 이런 거 두 배라더라고. 두 배. 일반 사원에 비해서. 8년만 하면 그냥 직원으로 20년 근무하는 것보다 나아요. 뭐 연봉 한 4억밖에 못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1년에 400만 원도 못 버는데. 자, 19번에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2번 길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게 중요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경매에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은 매각 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다섯 가지는 무조건 말소. 무조건 인수되는 게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뭐 예고등기는 없어졌지만 있다면 예고등기 이런 것은 인수되고 그런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이런 것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된다. 4번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은 입찰기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입찰가격의 10% 여기네. 입찰가의 10% 응찰가의 10% 자기가 쓴 행금액의 10% 같은 말입니다. 공매는 예, 맞습니다. 5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민법 187조에 의해서 맞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20번은 답이 5번입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1번은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기일은 일주일 7일 이내에 허부 결정을 하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신청하면 4일 이내 그래서 발급해 주죠. 2번 법원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고요. 압류 부동산 공매도 면제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문율 118조에 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도 없다. 4번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신고한 것으로 본다. 반대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고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367페이지부터 할 테니까 예습 50페이지 예습해 오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